잘 보내고 계십니까? 2020 코로나19 국뽕 마음모아 한가위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아나운서 박광신입니다. 오늘의 살아보는 한국 판소리 보존회 광주지부의 소리 향 흐드러지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향이 이렇게 계속 나는 이 멋진 계절입니다. 이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소리 향까지 더해서 오늘 아름다운 무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언택트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. 한 시간 동안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판소리 홍보가 중에서 제비노적이 대목을 고희성님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수에는 박병준님께서 함께합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강남지 두견은 초종지망제라 제비 종궐을 보는 이 미국 갔던 분홍제비 중국 갔던 명래기 멀리 조선 나갔던 금고제비 금고제비가 들어온다 금고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눈 끌 거면 서울이 불구가는 백운 전지 공유유라 능을 지내어 조사 좀 들어가니 공속 창다 돌이 계란
가로 물고 흠모양주 앉은 앞에다